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2의 수식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네, 회사 일부 지역대 뭐 신청 부지에 대한 거. 네. 네. 어쨌든 이제 뭐 우리 시에서는 땅을 내용을 하면 이제 도에서는 이제 건축물에 대한 거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확정이 됐어요? 네. 건축물에 대한 그 예산. 예산이요? 네, 네. 담당 부장님. 네. 네, 이게 거장 연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주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같이 금년도 시경에 이제 반영할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게 경기도에서 이제 건축에 대한 어떤 예산이 이게 이제 34개의 소방서가 있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이걸 예산을 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설상 지역을 받았잖아요. 그 사실 이게 한 1, 2년 사이에 이렇게 두 번 받기가 힘든 건데 정말 고생하시고 더 노력해서 꼭 받아서 하시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혜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이교회님. 그 지금 공유재산으로 이제 신청을 하신 건데요. 우리가 119 구급대의 이제 도착 시간을 보면 2000이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면 5분 안에 산소가 들어가야 이 사람이 내사가 안 되면서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너무 좀 늦은 감은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외곽 지역에 있는 이 백사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시하고 비교해볼 때 여주시보다도 2천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지역적인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A도 이제 이 신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0 관할에서 하고 그 지역대는 없죠. 그래서 그 백사이트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본서에서 관할하는 그런 데가 있고 근데 좀 먼 지역은 그 지역대에서 관할하는데 이게 이렇게 늦어진 도착순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는 저도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소방서 지금 이런 환경 개선을 통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백사를 이제 결정하고 너무나 잘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없는 부분까지 좀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점검을 해서 없는데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이천 지역에서 살면서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백사에서 이제 구급차가 없어갖고 이제 가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게 이제 그냥 한시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치밀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차근차근 점검을 해가면서 시가 좀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시민의 소중한 생명 구하는 일은 시의회나 시청 상관없이 같이 선정을 해야 되니까 네. 최대한 그런 쪽으로 방법을 찾겠습니다. 네. 이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한 가지 답변이에요.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거리가 이제 차량 그 시간 다툼이 있잖아요. 네. 실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공차가 지금 이제 네 대가 거의 된 상태잖아요. 그죠? 도발, 설성, 나장, 다음에, 본소. 그 네 대가 된 상태인데, 지금 사실은 이제 백사 쪽에 이제 구급차가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거리감도 있지만, 글쎄, 만약에 이거를 어느 정도 빨리 예방차 한다면, 저는 센터 하나 더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진포동이라든가 송정동 그 사이에 센터가 하나 더 생긴다면, 좀 그 안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예산은 경기도 100% 거기서 해야 되는 거니까 혹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 한번 연구해 보셔가지고 네. 네, 할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실리계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이 누구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를 초반, 그래한 특권과 그리고 동의한 주권에 대한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은 처음부터 원래 무료로 할 생각이었던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어쨌든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 이게, 위탁을, 문화재단에다 하는 부분은 일단 그 부분은 그렇지만은 그 문화재단에서 활용료를 면제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활용료를 면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활용료 면제에 동의합니다. 그거 만약에 이제 1년 동안 저희들 지금 근데 토요일날만 운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혹시 그 1년 예산이 혹시 얼마 정도? 이번에 위탁준 예산이 3억 원인데요. 2억 원은 그 상권용 그 영상 관리 이런 부분이고 1억 원은 이제 인건비 그 가능 부분입니다. 그 주차도 하고 영상 관리 하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3억 원으로 참 힘들죠. 질문 그때 정말 재밌게 그 프로그램이 이게 어떻게 만들어요? 프로그램이 한달치 계획을 짜가지고 한 달 전에 문화재단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해서 뭐 가족 영화, 애니메이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를 하고 매주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예약을 선생님들이 합니다. 차량 대수가 지금 어떻게 빼실 때입니다. 아, 지금까지는 계속 만차하고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준비하셨는데 네. 김주원님. 네, 네, 김주원입니다. 지금 이 문화재단에서 그 현명재산 관리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이제 경비 출연금을 지원하잖아요. 이 출연돼서 지원하는 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감사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지원을 합니까? 금액은 인건비에서부터 운영비, 인건비를 다 합니다. 어디서 관리 감독을 했어요? 문예관광과에서. 문예관광과. 문예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와 감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에요. 일단 지도 감독을 해당 부서에서 하고 특별한 네. 경우에는 감사 부서에서 지도할 수 있는 거 우리 2012년에는 이 출연금에 관련된 이 감사와 관리를 심의하고 이제 최종에서 연말되면 쟁산을 하잖아요. 그걸 총체적이게 관리 운영하고 결산을 해주는 운영위원회는 없는 거예요. 총체적인 데는 일반적 담당은 네, 예산부서이지만, 네. 실무 부서에 직접 실무 부서에서? 네. 그, 실무 부서에서 자체 출연금서부터 경비를 감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네, 문의 방송장 부장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감사를 하고, 점검이나 이런 뭐, 그, 아까 말씀하신 출연금, 뭐, 예산 프로젝트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매년 그 회계 쪽으로 해서 회계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그 법무팀에서 그 저희한테 추천을 받아 그 회계 법인에다가 그 회계에 대한 입당 감사 절차 받고요. 아까 우리 국장이 얘기했듯이 필요하다면 우리 감사팀에서도 뭐 출연 기관이라든가 우리 시설 관리는 감사드리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계 법인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체적인 감사가 아니고요. 일단 이제 1년 회계가 끝나면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회계 감사 자료에 대해서 모든 걸 자료 제출해서 거기서 통합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저희 시에서 이렇게 뭐 흥정원까지 위탁상류를 면제해주는 부분뿐만 아니라 공기출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실거처에서 최종적인 결산보고에 결산한다는 부분이 어떻게 되면 그러면 체계적으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인데 네, 가장 감사합니다. 네. 추후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4년에 네, 국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영어가? CGV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급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프로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 네. 이 프로를 우리 시민들한테 이 볼거리를 이제 제공을 해 드릴 때 가급적이면 기존에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근데 자영업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여기 CGV 영화관하고 중복되지 않는 이런 프로로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소통도 좀 이렇게 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기존에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자영업자 CGV 저 편들자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거기를 돕자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정부로 인해서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이런 프로를 우리가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면 시에서 운영을 하는 자동차 극장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시장이 이렇게 교란되는 것을 좀 방어를 하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CGV 내에는 잘 아시지만 영화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뭐 의류제도 들어와 있고 또 식당도 들어와 있고 여러 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기생을 하고 기생이라고 얘기하면 뭐지만 함께 더불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CGV 영화를 보러 왔다가 또 식사도 하고 햄버거도 드시고 또 옷도 사 입고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더불어 거기에 사건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복된 프로로다가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쪽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극장은 다 무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번거롭더라도 위험에 방지를 하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네, 부장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전에 CGV에서도 얘기를 해서 같이 검토를 했고요. 최신 영화를 보면서 이제 틀을 때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한 두 달이나 뭐 세 달이나 이렇게 지나서 이쪽에서 틀도 되어 있고 했고 그리고 그 배급을 시에서 이제 지금 위탁 쪽에 전까지 시에서 지경을 했거든요. 그 배급을 CGV에서 수의계약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내가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내 영화관과도 이런 부분을 서울시 시에 사전에 고려를 했다는 말씀이십니다. 아, 그럼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럼 참 잘하시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혹시나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서 그런 게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추진 좀 해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네. 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로 영업하는데 손실이 나지 않게끔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자동차 자영업자에 지금 몇 회 상담했어요? 했고요. 지금은 주 2회씩 하고 있고요. 토요일에 하고 있고. 아, 그니까 몇 회 했냐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네. 네. 지금까지, 16회. 경기 상영 11번 했고, 어르신 영화를 6번 해서 18회 했어요. 18회 동안, 근데 뭐, 관계는 어떻게 확보는 어떻게 했었어요? 관계들 확보는, 순전히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로, 문화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네, 사전에 저희가 홍보를 방문을 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딱 하면, 이제, 한 하루 이틀 내에 다 찾아서,
공단 통해서 홍보를 해서 공단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같이 와서 그래서 직접 이제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자동차 전용자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인식이 이제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무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다 찬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만 두고 그 시간 안에 다 찾는 것보다는 한 번 이용하거나 두 번 이용한 사람은 제한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다양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동차 전용장 어떻게 예약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는 사람만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 된 거죠. 그래서 향후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점,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재밌죠? 거기 가면은. 그래서 재밌게 되면은 이제 또 가고 하면 가던 사람만 계속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그 사람은 좀 제한을 둬서 만약에 매진이 안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을 끼워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무조건 처음부터 그 위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이용한 사람은 일단 안 이용한 사람들은 먼저 배치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용했던 사람은 만약에 비었을 때 그 사람들을 채워주는 방식을 한번 고려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들려보고요. 그다음에 요 영화라는 거는 이게 이제 지금 최근 상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간 거를 지금 방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아트월 보면은 인기월 프로그램을 이렇게 미리 공시하잖아요. 홈페이지 통해서. 그것도 이제 1년치는 좀 너무 긴 것 같지만 6개월치는 예측 가능성 있는 프로들을 한번 이제 이렇게 리스트를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여론을 통해서 무슨 영화를 상영하고 싶은지가 한번 물어보면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거 보고 또 지나간 거지만 다시 보고 싶은 영화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에 대해서는 좀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같이 인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제안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층에서 비슷한 자동차 극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치에 대해서 하는 부분도 재단하고 또 CGV 계속자하고 같이 상영해서 어느 부분이 나는지 그중에는 또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그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으면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천에 살면서 이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혜택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지금 이제 이천시도 문화 도시로 지금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민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현정님. 네, 저 한 가지 따뜻한 질문이 있었어요. 지금 저희 지금 자동차 극장 운영 경비 출연료 예산 규모가 어떻게 측정이 됐어요? 3억 원. 3억 원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3억 원 정도로? 제가 그걸 사용하는 것은 2억 원은 제조사의 판권료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영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그런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1억 원 정도는 그 인건비, 영사기 키울 수 있는 그 기사, 그리고 거기 한 9명 정도가 그 알바생이 한 8명 정도가 배치가 되거든요. 그 당일날 그런 인건비로 활용을 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수련할 계획입니다. 제가 좀 이제 구조적으로 좀 약간 전부에 말씀을 드리고자는 부분이 이제 이전 시간에 많은 위탁의 기관들이 있고 또 이제 보조금을 이제 뭐 실현 보조금 등의 지원들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체적인 부분에서 재단지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 진행 이 영수 일단 사내의 위탁을 통해 이제 관리 운영에 대한 권리를 부여를 하게 되면 그 권리를 부여한 그 관계자 주체는 철저한 감시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또 이제 비영리 사업도 그 수익이 작동되지 않는 비영리 사업의 추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좀 체계적이고 더 실질적인 좀 감사 체제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철저한 감독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